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복근에 대해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행잉 레그레이즈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키다리 형, 혹시 행잉 레그레이즈만으로 복근을 만드셨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요즘에는 제가 행잉 레그레이즈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행잉 레그레이즈라는 운동은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복근이 계속 중력의 영향을 받고 뭔가 쉬는 시간이 없이 이완과 수축이 계속 반복이 되는 운동임과 동시에 내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코어도 내가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크런치나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는 내 상체라든지 이런 내 몸이 지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중력에서 벗어나서 살짝 휴식 시간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행잉 레그레이즈는 일단 굉장히 힘든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만으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동작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시면은 지금 복근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예요. 이 코어의 힘이. 그러니까 저도 크런치라든지 레그레이즈라든지 모든 운동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해봤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다라고, 경추라든지 허리 쪽에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 윗몸 일으키기조차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제가 행잉 레그레이즈만으로 몸을 만든 게, 복근을 만든 게 아니고 다양한 운동을 하다가 종착점이 약간 행잉 레그레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근 운동을 했어요. 그걸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크런치라든지 뭐 레그레이즈라든지 그런 동작을 열심히 하시면서 복근의 힘을 키우세요. 그리고 이 동작이 되실 때 이걸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뿅.